나에게 딱 맞는 알파 카메라와 포토 프린트는 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상업사진이나 풍경사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알포나 알파7 마크4나 알파1 인물을 많이 찍는다, 스냅 찍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작고 가벼운 알파7C부터 알파7 마크4 알파1, 스포츠를 찍고 조류를 찍고 빠르게 움직이는 공연을 찍고 이러신 분들이라면 적층형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알파1, 992가 있고 알파7 마크4도 이런 부분에서 커버가 되기 때문에 특징에 맞춰서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가지 분류법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왼쪽과 오른쪽 그룹의 특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선택할 거는 사이즈가 난 뭐가 필요하냐, 내가 여유 있는 자금이 얼마냐, 거기에 따라서만 결정해 주시면 크게 고민 안 하고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니의 미러리스 카메라 라인업과 액톤의 프린트 라인업을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